네, 주말에 가볍게 한 주간에 있었던 AI 관련 뉴스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휴식하는데 시간은 소중하니까 얕고 빠르게 훑어가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보시듯이 먼저 구글 리서치팀에서 발표한 스타일 드롭 부분입니다.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러한 어린이 그림 스타일을 인식시켜주고 나서 다양한 텍스트로 구현해본 이미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지 않아도 정말 그린 것처럼 만들어주죠. 이렇게 넘겨보면은 고의 스타일이라든지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정말 일러스트도 정말 비슷하죠? 이렇게 놀랍게 결과물들을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한 파인튜닝 기술들은 여러 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놀랐던 점은 스타일 드롭이 가장 정교하게 그 스타일을 흡수해 재현해 줬다는 점입니다. 보시듯이 일러스트든 로고든 정말 비슷하게 그려냈죠. 각각의 매체에서 구현한 파인튜닝 결과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보면은 가장 정교한 게 스타일 드롭이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사용 부분은 다르겠지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3일 전에 젠2라는 일부 유저가 아닌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텍스트 투 비디오죠. 좀더 그전보다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촬영 장비나 빛, 그리고 편집 기술 없이 만들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4초짜리 단편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아직은 뭔가 본인이 세세하게 장면 장면을 컨트롤할 수 있진 않지만 이제 초입의 단계이니 그런 것도 나중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러한 영상들은 제가 전에 제작했으니 제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에서 이번 주에 나온 비전 프로죠. 이번 주에 나온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애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전 프로를 만들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Sounds and feels like the conversation is more natural and collab. 역시 애플의 디자인 감각, 디테일 감성은 앱등이가 아니어도 감탄스럽긴 합니다. VR과 AR의 기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 애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간 컴퓨팅이 가능한 이러한 헤드셋을 쓰고도 현실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는 기술과 한 자리에서 8K 슈퍼 고화질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애플만의 별도 컨트롤러 없이 사용하는 기술 등을 한번 시연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다만 가격이 좀 그래도 8K 고화질 TV 대신한다면 가격이 수긍이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클로드라는 툴인데요. 클로드는 아마 드물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검색도 쉽지 않고요.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hatGPT와 같은 툴인데 다만 차이점은 최대 토큰 수가 10만 토큰이 된다고 합니다. 약 7만 5천 개 단어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언어마다 사실 토큰 계산 다르기도 하죠. 네, 현재는 영어가 가장 적게 토큰을 먹고 있고요. 현재 GPT-4가 최대 3만 2천 개, 빙챗이 6천 개, 바드가 공개가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한 1만 더 정도 단어를 수용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클로드에서는 AI가 압도적으로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이 있으니 한번 해보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요. ChatGPT보다 좀 저렴한 편이네요. 네, 그 다음은 또 재밌는 소식입니다. AI 시대에 와서 말과 창의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죠. 특히 영어 단어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 더 유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점차 각국의 언어에 대한 제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 페이지의 영상에서 보시듯이 쉽게 쉽게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이런 텍스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좀더 늙게 만들어달라 하니까 이렇게 텍스트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 순삭이고요. 또 보면은 블로그에서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하단에 또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인 베타 나우가 있죠. 여기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대기자 리스트에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가져왔는데요. 9일날 있었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최했고 스타트업 기업과 만나서 OpenAI 창업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깐 신청을 알았으면 저도 도전을 해봤었을 텐데요. 아깝네요. 현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울 테니까요. 잠깐 시간을 내어 현장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 보긴 했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AI에 관한 관심, 그리고 한국에 대한 CEO의 생각,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
또 한국어 토큰 처리에 대한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AI에 대한 세미나와 초청들이 있겠죠. 정말 굵직한 이번 주에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것 외에도 매일 다뤄야 할 만큼 신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말에 특히 이번 주에 이러한 툴들이 나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 영상 참 재밌죠?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커피와 같이 오늘도 따스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